기웃거리는 소리를 받아라. 다들 빠뜨린 거 없지? 그럼 갑시다. 나 여름 휴가 욕심 받아지. 가자. 수영 잠깐만. 존, 드디어 이 집에 아무도 없어. 그럼 얼른 들어가서 채우자 배를. 기업! 정말 이러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어! 배가 고프니까! 여름 휴가! 오! 찾았다! 냉장고! 자, 그럼 렛츠 오픈! 가지고 오길 정말 잘했지. 집에 둬봤자 상할 뿐이잖아. 잘하셨사옵니다. 그렇게 먹다가 바닷가 가서 회 못 먹으면 어쩌려고 그래요? 어? 그럼 안 되지. 이번 여행 최대 목적이 쫀득쫀득한 오징어 회한 접시 먹는 건데. 첫 물놀이가 제일 기대돼요. 시원한 바다에 퐁당. 아우, 기분 좋겠다. 난 뜨거운 햇볕 아래 선텐. 오, 웬일이야, 게임 페인이? 선텐하면서 게임해보고 싶었거든. 그럼 그렇지. 근데 엄마요?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예요? 난 그런 거 따로 없어. 우리 가족 다 같이 즐겁게 놀면 되지. 그나저나 이 기차는 왜 움직일 생각을 안 한다니? 엄청 막히네. 이거 오늘 안에 도착 못하겠는데요. 그렇다고 돌아갈 수는 없지. 어떻게 왔는데. 그럼요. 돌아가자. 들키기 전에 얼른. 어차피 여긴 먹을 거 없다요. 배고파서 움직일 힘이 없어. 왜 그래? 오 마이 갓! 너희들은 절대자님의 허락 없이 집에 들어왔다. 오 노! 우리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다요! 불법 침입자는... 플리즈! 한 번만 봐주세요! 처벌 대상이다! 오 노! 아... 집에 가고 싶다. 침대에 눕고 싶어. 그러게, 벌써 몇 시간째 꼼짝을 안 하는 거니. 이러다 휴가를 기차 안에서 보내게 되는 건 아니겠지? 승객 여러분께 안내 방송 드리겠습니다. 열차의 선로 사정으로 인하여 목적지 도착 예정 시간이 연기되었습니다. 도착 예정 시간은 약 96시간 후입니다. 뭐? 96시간 후면 도대체 며칠 후에 도착한다는 거야? 정확히 4일 후로군. 아이고, 도착하면 휴가 다 끝나겠네. 안돼! 너희들의 이름은? 내 이름은 밥입니다. 내 이름은 존입니다. 밥이 필요해서 왔어요. 밥 여기 있네. 얘가 밥이라며. 이 밥 말고요. 우리 정말 배가 너무나도 고파요. 배가 고프다고? 이게 무슨 소리지? 전동인가? No, no! 내 배에서 난 소리입니다. 무려 일주일 동안 쫄쫄 굶었단 말이다요. 배고파서 들어온 거니 한 번만 살려주겠네요. 에휴, 지친다 지쳐. 응? 근데 다들 어디 간 거지? 응? 예, 감사합니다. 당신 뭐 하는 거예요? 네, 뭐 하긴요. 회 대신에 이거라도 먹어야죠. 조금만 기다려봐요. 내가 곧 오동통한 쥐포에랑 마른 오징어 회를 만들어서. 난 됐네요. 그나저나 줄이 어디 갔어요? 글쎄요, 화장실 가는 것 같던데요.
줄이야. 줄이야! 너 지금 뭐 하는 거야? 아, 시원하다. 나름대로 물놀이하는 기분이 나네. 엄마도 들어와요. 아유, 얘가 창피하게 왜 이래 정말. 아, 대답하라 줄이 로봇. 응? 얘 정신아, 너도 와서 줄이 좀 말려봐. 아, 정신아. 명령대로 정신아! 열차 마지막 칸에서 네? 실시하도록. 뭐? 뭘 실시해? 수고했어. 돌아가도 좋아. 공부할 거야. 공부할 거야. 이제야 휴가 온 기분이 나네. 아이고 아들아. 아, 아무래도 물살이 좀 약한 것 같아. 좀 세게 틀어볼까? 어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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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획대로 되진 않았지만 우리 가족 모두 함께 할 수 있었다. 나름대로 즐거운 여름 휴가였다. 다녀오셨습니까, 절대자님? 여행은 즐거우셨는지요? 그래, 뭐 나름대로. 그럼 쉬세요. 잠깐만, 너희 누구야? 존입니다. 밥입니다. 밥이고 국이고 간에 왜 우리 집에 있는 거냐고? 거리를 헤매던 노숙자들입니다. 하도 꼴이 불쌍해서 그만. 밥 먹인 거지? 그럼 됐어. 이제 나가. 왜, 딱해 보이는데요. 며칠 묵게 해줘요. 그래요. 혹시 알아요? 쓸모 있을지. 맞습니다, 절대자님. 집안 살림을 곧잘 하더라고요. 흥! 지들이 잘해봤죠. 잘 자요, 존앤밥. 가운데 녀석이 시끄럽게 굴면 쫓아버려요. Good night. 아, 불편해.